오케이 해서 입건됐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현職의 과장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40대 일본인 남성이 항공사 직원들을 폭행해서 입건됐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났다고?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 남성이 김포공항 탑승구역에 앉아있습니다. 곧이어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I hate Korea.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비행기에 타려고 하자 직원이 말립니다. No. 화를 못 참겠는지 갑자기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No, 직원이 물건을 주워 가져다 주지만 이번엔 달려가 발차기를 합니다. 무릎 쪽을 맞은 직원이 휘청거리자 주먹까지 내지릅니다. 결국 이 남성 다른 직원과 승객에게 제압당했습니다. これは昨日午前9時の出来事です。 한국 서울의 김포공항에 航空会社の職員に暴言を吐き暴行を加えるのは厚生労働省の現職幹部 47歳の男性です。 労働基準局の 賃金課長を務めていました。 この課長が韓国を訪れたのは先週の土曜日 16日だといいます。 有給を取っての旅行でした。 厚労省ではプライベートであっても海外に行く場合は 申請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ルールですが、それをしていませんでした。 아, 이네, 이 간지의 룰이야. I hate Korea. 정말. 오, 아마리にも酒臭かったため、職員が飛行機への搭乗をしばらく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ころ、暴言が始まったそうです。 酒がないとやってらんない上司ってのはちょっとたまんないよね。 ピエール滝には部下はいなかったわけだから。 勘弁してほしいとこだよね。 今日はなんつうの? すげえ気持ちがいいよ。 Thank you.